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8일 화요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시장이 연 이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몰빵을 때렸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상하게. 어저께부터 시동 걸더니 이틀 연속으로 갑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시장이 여기는 잘 깨지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도 맞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께 이 밑으로 깨질 거니까, 박살 날 거니까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를 여기 할 자리에서 지지를 해 주었고요. 그죠? 개발학 이후에 들어 올렸어요. 아침에 그랬습니다. 선물 매도세 아마 들어올 거다, 외국 개인들. 자, 그러면 죽으라고, 손 안 들면 죽으라고 계속, 만약에 매도 계속 물타기 하면 끝까지 들어갈 거다, 아마 죽일 거다 했던 예상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최대 9,000개약 넘게 샀었어요. 그죠? 자, 이거 5,000몇 개약, 5,300개약까지 봤습니다. 제가 개인이. 죽으라고 패는 겁니다. 안 던져? 안 던져? 계속 매도 들어와? 알았어. 죽어봐. 하고 땡긴 겁니다. 소설 같아요. 진짜입니다. 왜?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개발학 이렇게 시작하고 하면, 야, 이거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을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다 해봤어 그런 겁니다. 야, 여기 저항선. 야, 여기서 한 번 더 타볼까? 야, 뚫고 싹 내려가고 이러면 여기 또 저항선 보이거든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야, 여기 한 번 더 타볼까? 이제 밀리겠지. 안 밀리고 쭉 당겼어요. 플러스 0.26%로 상승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도 플러스 0.36%로 하락분 전부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굿입니다. 특히 코스피 베리 굿입니다. 앞전 직전 여기 음봉 망치형이죠. 이거 다 거의 다 말아 올렸어요. 뭐라고요? 여기 절반만 말아 올려도 상관없는데 거의 다 말아 올렸어요. 그죠? 윗골에 조금 달린 양봉으로 순도 이틀 전에는 100%, 오늘은 98%. 그죠? 순도 98%짜리 좋은 겁니다. 그죠?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수급 외국인이 막판에 조금 던진 것 같네요. 아까 보니까 잠깐 플러스권도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그죠? 플러스권 있었는데 한 400억, 500억 가까이 갔다가 막판 기관하고 손바뀜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종가 무렵에 한번 손바뀜 있어서 오늘 코스피 매수세는 크게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자,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세로 장 탄탄하게 받쳐놨다. 굿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06% 상승. 아침에 마이너스권 봤었는데, 그죠? 충분히 땡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 지금 몰라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미미하거든요. 그죠? 그냥 별 영향력 없었다. 선물은, 해외 선물은 별로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 들고요. 자, 아시아권도 중국, 와, 중국이 많이 올랐군요. 장중에 중국을 좀 안 봤었거든요. 중국이 플러스 1.69%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생도 플러스 0.70. 그리고 대만은 빠졌네요. 신기하네요. 자, 대만은 마이너스 0.63으로 빠져서 마무리했고, 자, 니케이가 죽여요, 요새. 플러스 1.41% 상승으로 전고점 완전하게 뛰어넘는 장대 양봉 굿입니다. 자, 환율 잠깐 볼까요? 자, 환율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음봉 양호입니다. 밑으로 쳐져야 돼요. 1100원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큰 전광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 이노님은 삼성전자 추가 매수 어저께 또 했다면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진짜로. 야,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왔고요. 자, LG전자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 좋아요. LG전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
왜? 우울하라고 있는데 하면 안 된다고요.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던가요? 안 했습니다. 여기인 것부터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운 듯 해도 기본만 잘 닦아서 그 실천만 할줄 알면 된다니까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거를 20일 올라타는 것만 할줄 알아도 된다니까요. 우하락하는 거 말고요. 우상향. 그것이 주식 기초, 주식시장초 탈출 팁 2예요. 2. 1은 우상향하는 것을 모든 이평선 돌려낸 초입에 중심 가격, 중심 가격이라면 20일 인근한 가격에서 사서 목표치 많이 남은 거 끌고 가는 거. 그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죠. 어떤 땐 지키고, 어떤 땐안 지키고 막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철강도 조금 오늘 양호했고요. 자, 그래봤자 포스코 안 좋아요. 자, 나중에 보여드릴게. 안 좋아요. 밑에 바닥, 완전 바닥입니다. 화학, 아, LG화학이, 야 LG화학이 막, 그죠? 괜찮았네요. 자, 다음 기회에 보고 LG화학도 또 편입할 겁니다. 꼬르던 놈만 꼬릅니다. 신세계도 좋았고요. 자, 오늘 바이오가 셀트리온 삼형제 그만 했는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날랐어요. 자, 그리고 2차전지가 오늘 좀 좋았네, 그죠? SK이노베이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남북경협 현대건설 들어갈까요? 노 그랬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눌림목 주면 들어갈 겁니다. 현대건설 반드시 편입할 겁니다.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중에 둘 중에 하나 괜찮은 거딱 편입할 겁니다. 현대차 사자 그랬어요. 현대차 양호입니다. 나중에 볼게요. 자,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 50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50만원이 기본 1차 목표치였어요. 그죠? 던질까요? 노라 그랬습니다. 55만까지 들고 갈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은봉 떨어지고 하면 가만히 있는다. 노. 그때 적당히 끊어갑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 자, 외국계 2400 주, 매도 있었는데 갑자기 한 3시인가? 2시 몇 분에 19,000개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기관 예금이 또 불었습니다. 오늘 기관이 불어서 한다 그랬죠. 기관 예금이 또 쌍끌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단가 여기 정도인데 밑으로 빼면 자기도 손해보는데 빼겠냐? 이야기도 했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업종 내 순환매. 다른 바이오 많이 갔는데 이게 못 갔거든요. 그래서 간다 했던 게 완전 퍼펙트 적중했어요. 자, 셀트리온도 오늘 이 정도면 양호입니다. 아침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도 모양이면 양호하다 그랬어요. 그죠? 빠르게 뭐 끊고 다시 들어가고 할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고, 자, 그게 아니라 큰 흐름상 원봉 크게 안 떨어지면 홀딩 가능하다 했으니까 오늘도 양호입니다. 마이너스 0.66%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양호입니다. 양호. 외국계 매도가 좀 잡히네요. 기관은 매수했고요. 자, 현대차. 현대차 여기서 저점 매수 들어갔습니다. 여기 권역은 들어갈 만해요. 여기 권역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다 했으니까 다시 전략대로 들어갑니다. 외국계 매수 우위였는데 막판에 조금 매도 우위로 바뀌었네요. 자, SK이노베이션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우리 채팅방에는. 자, 그래서 매수 단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양호. 기관에 매수세 있고요. 자, 외국계는 조금 매도했습니다. 상관없고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자, 적당하니, 44,000원권이면, 사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은 별로 변함없어요. 오늘, 외국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이거 장난질 친거 맞아요. 그러니까. 푹 빼가지고, 만기일날 장난 좀 치묻고, 다시 서서 들어가네요. 자, 나중에 셀트리온 삼형제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쌈바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이면 이거 괜찮다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50만원이 기본이고 55만원도 열려있다 했는데 실현됐습니다. 간다 그랬습니다. 갔어요. 간다 그랬던 거간거 많아요. 현대차 간다 그랬어. 갔어요. 삼성전자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야, 못 들고 가요, 사실. 여러분들,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부담되는 자리고 여기도 더 부담되는 거예요. 홀딩 그랬어요. 홀딩. 여기가 팔아먹었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왜? 쓸데없이 싫어요 누르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손못 내밀게, 손가락 밑으로 못 꽂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나온 거좀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부하고 댓글 좀 남겨주시고, 수익 만약에 났다면, 수익 났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채팅 잠깐 읽어볼게요. 자, 아침에 셀트리온, 시초가 비중 줄이고, 쌈바로, 조정했는데, 셀트리온 손실 본거 메꾸고도 남았다는 분 계시고요. 사이판 님이, 3전 49,000원에 들어갔다. 45,000원이라고 잘못 적었다고 해놨네요. 45,000원? 뭐, 들어갈 만했네요. 그죠? 사이판 님도 점점 포인트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조금 부담되긴 됩니다. 그죠? 분봉으로는 들어갈 만한 자리인데,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만약에 시장 턴했다 보면 이거 돌파해버리면 48,000까지 갈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46,000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새로운 창이 생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뭐지? 새로운 창이 뭐죠? 새로운 방송하는 게 생겼다 이 말입니까? 무료 방송 최강인데 아직 몰랐어요. 52분 보고 계시네요.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7번 눌러 보세요. 자, 몇분 누르는가 볼게요. 자, 이번에 좀 누르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이번에 좀 많이 눌렀네. 한 절반, 이제 절반 좀안 되네요. 자, 처음 뵙는 분들 몇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천상천하 님도 반갑고요. 아까 위에 금주 님도 반갑고요. 쌈바 매도하고 현대차 매수했다. 자, 고성우님, 매도 본인 의사로 했다는 건 상관없는데, 잘 가는 거 빨리 던지는 거 아닙니다. 다 매도했어요, 혹시? 다 매도했으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는 거다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갈 때까지 가고 제가 아까 분명히 채팅방에 그랬습니다. 뭐,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부 스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가는 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걸 던져야 되고,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거 확인하고 던져야 됩니다. 머리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던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죠? 55만 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더잘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대 양봉으로 그냥 거래 세우면서, 보이십니까? 거래를 쫙 세웁니다. 여기부터 거래 세우면서 양봉으로 쫙 치고 가는데, 그거 팔고 현대차 들어가면 별로예요. 별로. 현대차 이야기한 거는 다른 분들 쌈바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냥 현대차 적당하게 들어가라 이 말이지. 지금 쌈바 살까요? 내지는 아까 뭐 다른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트레이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좀더 잘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최인호님은 쌈바, SK 이노베이션 3전 홀딩. 야, SK 이노베이션 갑니다.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 주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주식을 좀할줄아신다니까. 자, 여기 보면, 여기 사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평선 이렇게 돌려내지 않습니까? 5일선에서. 5분봉에서. 사하자마자 가잖아요. 그죠? 그 타이밍에 이렇게 돌려내는 타이밍.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수 들어오고, 개인이 계속 선물 매도 나오고, No problem. 매수. 현대차도 매수. 이거 홀딩. 쌈바는 홀딩. 셀트리온도 뭐 적당하니 조정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적당하니 알아서 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인원님 참 탐나는 분입니다. 언젠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에 선수들 좀 있어요. 같이 하면 본인도 좀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시너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전문가도 있고요. 세무 전문가, 노무 전문가, 막 등등등등 아주 다양한 직업군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 잘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신세계 괜찮다 그랬거든요. 와, 지우 선수가 신세계 괜찮아요. 이거 들어가 냠냠냠 먹었어요. 끝내줍니다. 끝내줘 진짜. 우리 또 타비 선수도 잘하고 있고요. 야, 그게 시너지가 막 생기는 거거든요.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SDI 들어갔다던가. SDI 들어갔던 것 같았어. 뭐 모양이 안 나온 거 들어갑니까? 딱 이런 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야, 참 죽인다. 여기 안에서만 했는데 제가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개월 만에 60% 수익 났답니다. 4개월 만에 60%. 딴거 말고 이상한 잡주 말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것만 거의 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것만. 10% 안 가고 20% 안 간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차근차근 4개월에 60%면 작습니까? 지금 장이 어떤 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60% 먹었어요. 60%. 그럼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장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는 겁니다. 200% 300% 나오는 거예요. 공부가 되어 있고 복귀를 하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닥터 K한테 한번 체크하고.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 보이네. 아니면 샀는데 사놓고 한번 물어보면 좀 삐리한데 하면 여지없이 조금 손실 나거나 해가지고 별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아이, 탑이 괜찮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탑이 선수도 대표 선수입니다. 조용한 강자. 조용히 시그널 넣으면 다 알아서 해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지금 3개월 정도는 됐지 싶은데 꾸준합니다. 자, 그래서 몰빵을 때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가서 너무 기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셀트리온 삼행지와 바이오주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안내 잠깐 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무료 방송이에요. 무료 방송 최고 오래 할걸요?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No! 최강 퀄리티라고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해가 빠진 게잘 없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지수도 맞춰요. 지수를. 여러분들. 제 강점입니다. 선물 옵션 13년 차거든요. 주식을 한 시간보다 선물 옵션 한 시간이 10배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여러분들 무료 방송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닥터케이 TV입니다. 자, 구독하시고요. 안 하신 분 계시면 종 모양 딸랑딸랑 반드시 모든 알림 설정하셔야 돼요. 자, 주위에 SNS 날리십시오.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구독 누르시고요. 무료로 하는데 저 들을만 하더라. 아침에 한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누가 무료로 아침에 한 시간 합니까? 정말이에요. 아침에 그 장에 딱 기준점을 딱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적당히 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그 시간에 무료로 한다. 주변에 SNS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스킵하시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되십니다.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공식 후원하실 분은 슈퍼챗 하시면 되고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티는 삼행제 이어집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